그리고 이제 손님을 접대할 때는 여기가 만약에 이쪽이 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앞에 딱 보이는 그쪽을 상석으로 칩니다. 딱 들어오게 되면 저쪽이 문이라면 이쪽이 상석이라고 칠수 있겠고요. 그래서 상석에는 손님하고 주인하고 같이 앉아 있고요. 이제 음식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되면은 먼저 음식을 먹고 항상 술을 먼저 먹게 돼 있어요. 술을 먼저 다 따르도록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술잔을 이제 만약에 식당에서 보통 식당에서 이제 접대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술잔이 뭐 아주 작은 고량주잔 같은 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보통 흔히 보는 그런 고량주잔, 그다음에 언더그라스 같은 그런 그 맥주잔 같은 거보다 작은 거, 그다음에 맥주잔 같이 큰 그런 것도 있고요. 혹은 한 다섯 개 정도까지 놓는 경우도 있어요. 와인 잔 같은 거. 그래서 술을 마시기 전에는 이잔 다섯 개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하고 손님하고 결정을 해요. 오늘 어떤 술로 먹을까요? 어떤 잔으로 먹을까요? 그래서 그냥 오늘 평범하게 간다 그러면 작은 잔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오늘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반가운 손님인데다가 오늘 아주 축하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작은 잔다 치워. 큰 잔으로 가는 거예요. 큰 잔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 혹시 왕대포라는 말 들어봤나요? 옛날 때는 왕대포는 뭐냐면 이런 넓적한 그 대접에다가 막걸리 가득 달아가지고 한잔 마시는 걸 왕대포라고 그러는데 중국 가니까 제일 술 먹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삼대포예요. 삼대포라는 게 그런 맥주잔이라든지 와인그라스 큰 거에다가 고량주 같은 거를 가득 달아요. 졸졸 가고 여러분 여러분들 그술 따를 때 고봉으로 딸리는 거 혹시 봤나요? 고량주를 컵에다가 가득 달게 되면은 평평한 것이 아니라 요렇게 돼요. 이렇게 가득 완전 고봉으로 따라가지고 이거를 술 먹는 사람이 이제 초대하는 사람이 술잔을 한국처럼 술 먹는 방법이 조금 틀리는데 술 먹기 전에 꼭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는 의미로 내가 이 술을 원샷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여러분들 같이 원샷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오늘 더군다나 더 아주 친근한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우리 3대포로 가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가면 그런 경우는 많은데 3대포라는 건 아까 말한 그 고량주나 혹은 기타 등등의 술이 있지만 대체로 고량주를 많이 하니까 최근에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고량주를 고봉으로 따르는 상태를 자 인사말을 나눈 후에 내가 이거를 원샷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원샷 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샷을 합니다. 꿀꺽꿀꺽 넘어갈 때 우리는 손님으로 간 사람들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알죠? 느낌상 나도 같이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 그술 마시자고 하는 사람이 다 마셨을 때 돌아가면서 계속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데 안 마셔주게 되면 자기의 체면을 깎은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이 그러면서 마셔달라고 하는 거죠. 못 마신다 그러면 결론은 내 체면을 안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가서 만약에 혼자 우리들끼리 여행을 갔을 때는 별로 상관은 없지만 같이 중국 사람들 이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회 나가고 비즈니스를 한다나 그랬을 때는 그런 술자리가 되게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제 상대방이 완전히 술 먹고 쓰러질 정도까지 해야지 손님 접대를 잘 했다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술을 마실 자신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마셔줘야 되고 안 먹게 되면 내일 아침에 비즈니스 할 때도 사실 쉽지가 않을 경우도 생겨요. 자기 체면을 구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음날 사인할 것도 또 차일 피일 미룰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술 마실 작정이면 오늘 진짜 속된 말로 쓰러질 생각을 해야지 내일 아침에 비즈니스도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잔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먹어요. 먹고 다시 또 술을 따라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서빙에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에서 술을 잘안 따라주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래서 그런 베버리지 매출도 사실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 따줘. 그러면 술 따라. 그러면 이제 술 와서 또술 따라줘요. 따라주고 나서 또두 번째 잔. 자, 아까 3대포 중에 첫 번째 잔이고 이번엔 두 번째 잔이에요. 두 번째 잔도 또 여러 가지 정황의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아까는 한잔 너무 기분 좋은 의미에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에 나눠 마시겠습니다. 그러면 한 모금 먹고 두 번, 절반 정도 보여줍니다. 술 마실 때는 꼭 마시고 나서 이렇게 잔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보여주고 내려놓고. 그러면 다 마시는 거본 후에
그 정도 마신 거 본 후에 또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중국에서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저희들 이제 직원들이나 다 이제 한국 사람들 회식할 때 보면 또 그런 게 좀 틀려요. 처음에는 삼겹살을 먹든 뭐를 먹든 처음에는 음식하고 좀 먹긴 먹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술 먹다 보면 이제 술잔에 비해서 야, 너 술 안 먹어서 빨리빨리 마셔. 결론은 술이 계속 술만 먹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술을 그렇게 많이 먹더라도 길거리에 쓰러졌더니 혹은 술 먹고 막 속된 말로 땡깡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거의 1차에서 다 끝나니까. 술을 아까 3대포 다 마시고 이제 아 우리가 얘기해서 더 이상 술 못 먹겠다 그러니까 아 그럼 치워. 치우는데 또 뭐가 들어오냐? 맥주가 들어와요. 맥주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술이 아니고 그런 음료수래요. 맥주로 입가심해라고. 그래서 중국은 한국에서는 독한 술 먹고 그런 맥주나 그런 등의 술을 먹게 되면 도수가 높아져가지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에서는 또 술법이 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맥주를 데쳐 먹는 거. 우리 시골에 갔는데 거기서는 맥주를 정종이나 그런 것처럼 또 맥주를 데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시골뜨기들 어떻게 맥주를 데쳐 먹는가 했더니 사실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좀 특징적인 요소지만 술을 차갑게 먹는 그런 부분이 사실 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죠. 왜냐면 위하고 비슷한 36도 전후되는 그런 술 혹은 물이나 음료 같은 걸 마셔야 되는데 차갑게 먹으니까 위에 부담을 주는 건 확실하죠. 근데 맥주를 데쳐서 먹는 것도 색다른 맛이니까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한번 맥주도 데쳐보세요. 데쳐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는 보통 밥 먹는 시간은 짧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먹는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면서 즐거운 얘기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됨으로써 끝나고 술 아무리 많이 채더라도 거의 1차에서 다 끝납니다. 한국하고 좀 틀린 게 한국에서는 먹고 나서 자 노래방 갈까 혹은 또 2차 갈까 3차 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거의 1차에서 그래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를 먹는데 담소를 나누면서 어차피 음식을 먹는 것만 해도 요리가 코스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시간 한 3시간 정도는 분명히 그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 정도 먹고 이제 그냥 다 집에 가게 되는데 술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화조주라는 것은 뭐냐면 이 화조주라는 술은 한국 사람들이 차가울 때 먹게 되면은 이 맛을 한 입 딱 대담을 팍 뱉어버릴 거예요. 이 술 맛은 어떻게 되면 술에다가 소주에다가 간장을 부은 것 같은 그럼 아마 여러분들 생각해도 알 거죠. 소주 같은데 아니면 고량주 같은데 간장을 부어갖고 먹는 그런 술 같은 느낌인데 하지만 이 화조주라는 것은 중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술인데 이거는 정종처럼 데쳐서 먹게 되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런 술이고요. 보통 이제 고량주 도수 높은 거 한 50도 전후 된 걸 도수 높은 거라고 치고요. 중도 그러니까 34도에서 38도 되는 그런 술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고량주는 마시는 방법을 잠깐 설명한다 그러면 고량주를 음미해서 마시게 되면 고량주 잘 먹기가 힘들어요. 약간 구린 내도 나기도 하고 그 술이 이쪽 타고 내려가는 지지지하는 그런 느낌 타는 듯한 그런 느낌 근데 고량주는 잔이 작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털어 넣는 거예요. 그러지 고량주를 마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천천히 음미해서 먹게 되면 고량주는 와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삼키기가 힘들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술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다 한국화가 됩니다. 약간 달짝지게 만들고 또 목 넘김이 되도 좋게 약간 변화를 줘서 한국에 있는 고량주들이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술이 변한 거고요. 아까 화조주하고 비슷한 술이 저 위에 있는 소홍주인데 소홍은 그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쪽 지역에 있는 술인데 저 소홍주 아까 말한 것처럼 술에 우리 한국의 소주라든지 뭐 고량주네 그런 술에다가 간장을 파서 섞어서 마시는 그런 느낌들. 근데 저거는 음식할 때 사실 좀 많이 쓰고요. 그 폭창을 해갖고 비린내라든지 그런 제거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 향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데쳐서 마실 때도 상당히 좋은 그런 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간장은 뭐 이제 색깔 내는 간장도 있는데 오늘은 쓰질 않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호텔이라든지 혹은 이제 저희들은 많이 쓰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또 간장인데요.
굴소스는 아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굴소스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 볶음 요리라든지 혹은 찜 요리 같은 거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런 CJ인가 어디서 그런 곳 나오기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저는 반제품적인 그런 소스의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반장, 저 같은 주방장이 아니고 두반장. 두반장이라는 또 중국식 고추장인데 한국 고추장은 아주 고운 데다가 그 다음에 딱 먹게 되면 맵지만 달짝지근해요. 한국 고추장. 근데 그 중국 고추장을 할 수 있는 두반장은 상당히 곱지 않고 거칠고요. 그 다음에 맛을 봤을 때 매운 거는 똑같지만 상당히 짭니다. 이게 사천요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소스인데 그래서 두반장 한번 소개했고요. 엑소 소스라는 건 있는데 엑소 소스라는 거는 이제 홍콩의 이금기라는 사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금기라는 회사 이제 고문을 하고 있는데 저 엑소 소스는 술 중에서 제일 좋은 술이 엑소거든요. 양주.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좋은 소스를 만든다 해서 그래서 이름도 엑소라고 약간 이름이 유치하긴 하지만 이건 상당히 요만한 병도 한 몇만 원씩 해야 되기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소개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관자라든지 햄이라든지 고추, 새우 뭐 이런 것들을 넣어갖고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음식을 만들 때보다 살짝 가미를 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해산장은 호이신 소스라고 오리 껍질 같은 거 할 때 지금 많이 쓰는 거라서 이거는 좀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고 춘장. 춘장도 짜장면이 지금 검은 색깔이냐 1950년도 전후만 해도 짜장면이 무슨 색깔이면 저것도 원래 콩으로 만든 거예요. 매주. 한국 그 된장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매주 된장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짜장면이 옛날에는 검은색이 아니고 바로 매주 색깔 나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캐러멜이라는 인공 색소를 개발한 후에 거기다 첨가를 하게 되면서 짜장면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짜장면은 한국에서 짜장면은 다 시커멓고 중국의 짜장면도 있지만 중국의 짜장면은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것처럼 매주 색깔 나는 그런 것이 중국 짜장면이에요. 맛이 좀 틀리죠. 한국 짜장면을 먹어봤을 때 짠맛보다는 단맛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입맛하고 좀 틀리고요. 또 여기 새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우젓하고 비슷한 건데 새우장이라는 건 중국 새우젓 같은 거는 그 땅콩잼처럼 아주 단단하게 응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국에서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이제 중식에서 쓰는 기름들은 뭐 고추기름, 참기름, 파기름, 그다음에 새우 요리하면 새우 기름, 닭고기 하면 닭기름, 그다음에 뭐 소고기 하면 소고기 기름 이런 식으로 기름을 또 다 추출해서 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탕수육을 만들 때 두 번 이상 튀김 이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탕수육 같은 걸 한번 만들었을 때 기름에 오랫동안 바삭 튀긴다고 오랫동안 튀겼어요. 튀겨갖고 건져갖고 소스를 만들어서 딱 버무려서 딱 먹었는데 탕수육을 분명히 바삭 튀겼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히 눅눅해져요. 이런 것들은 중간에 한번 고기를 튀겨서 그 안에 있는 기름에 속에 있는 수분을 다 증발시킨 후에 또 튀겨줘야지 바삭 튀겨지는 겁니다. 자, 코스 요리는 한국에서는 중집에 가게 되면은 저는 코스 요리가 다 있기는 해요.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한 것 짜장면이나 탕수육이나 중요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방장이 혹은 그 식당 오너들이 저런 식으로 코스 요리를 짜놓은 거예요. 근데 중국 가면은 코스 요리가 별로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해산물도 시키고 뭐 고기 혹은 자기가 중요리에서 다 잘 아니까 자기가 주문을 해서 시켜 먹지만 한국에서는 내가 1인당 한 3만 원, 1인당 5만 원, 1인당 10만 원 그 비즈니스든지 가족 모임에 그런 거에 맞춰서 가격대를 정해놓으면 이런 코스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에서는 코스 요리가 없습니다.